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브나움에 살던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백부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자부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가장 번화한 도시인 가브나움에는 로마의 군사기지가 있었고 그 군대의 백부장은 대단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국적이나 종족에 관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갈릴리의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사역에 대해 들은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대화를 하신 후에 무리를 돌아보시고 하신 말씀은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되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들은 주인에게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일하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종을 마구 부려먹었으며 병이 들어 죽게 되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성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거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은 인간의 영혼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스리던 유대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에 대해 말하기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유대민족을 사랑한 것은 유대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도 믿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백부장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니 그 시로 백부장의 종이 나았던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서 53절에 나오는 왕의 한 신하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고장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는 예수께 급히 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집에 가보니 아이는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그와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기적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믿음을 따른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게 되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감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권세를 따라 순복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오기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